안녕하세요. 우리말 초대석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패션계의 유명인사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디자이너 브루스 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델 베로니타 황입니다. 네, 우리 디자이너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오늘의 패션 뭔가 잘 와닿지는 않거든요. 아, 이런 곳에서는 프레타포르타의 감성을 살려야 패러독스하게 오뚜 꾸띠르 그 디테일이 표현되거든요. 아, 뭐 코르테디 과트로?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는 프레타포르테 기성복을 입어야 역설적으로 그 오뚜 꾸띠르 맞춤 의상같이 고급스러운 이런 섬세함이 산다. 이런 표현인 거죠? 아, 그런 뜻은 맞긴 한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느낌이 살지가 않네요. 엣지가 없다 할까요? 엣지가 없다. 이게 어반 컨템포러리 보헤미안을 규정하는 시스루 셔츠거든요. 어반 컨템포러리 보헤미안. 그러니까 이게 자유분방한 현대 도시인의 속이 비치는 셔츠다. 뭐 이런 의미인 거죠? 아, 뭐 그런 뜻이긴 한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좀 허름하게 들리긴 하네요. 허름. 우리 모델분께서는 타고난 체형이 날씬한 건지 아니면 관리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건지 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저는 날씬하진 않고 슬렌더한 거죠. 예? 슬렌더하다고요. 에? 근데 이 날씬과 슬렌더가 같은 거 아닌가요? 이게 날씬. 네. 이건 로컬한 느낌이고 네. 슬렌더. 슬렌더. 글로벌한 느낌이죠. 그런데 그 오늘 입고 오신 의상에 대해서 저희가 또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입고 계신 옷이 교복 같은 잠깐. 이게 어떤... 스쿨룩이에요. 네? 스쿨룩이요. 예? 1960년대 세일러룩에서 시작해서 시크하고 페미닌하게 블렌디한 스쿨룩이에요. 도대체 교복이라는 말을 왜 그렇게 어렵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 교복이 스쿨룩이라는 용어로 규정이 되는 순간 엣지 있고 시크한 아이템이 되거든요. 이 고상함, 엘레강스는 언어에서 규정이 되거든요. 전문가분들끼리 네. 서로 전문 용어를 쓰는 건 필요한 일이고 또 우리말로 바꿀 수 없는 용어들은 외국어를 쓰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충분히 우리말로 쓸 수 있는데도 외국어를 쓰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우, 좀 답답하시네. 답답. 겉옷 대신엔 아우터. 어? 상의 대신엔 탑. 하의 대신엔 바텀. 영어로 쓰니까 고급지고 있어 보이잖아요. 이게 영어를 쓰면 있어 보인다는 인식 때문에 사람들이 필요 이상으로 영어 그리고 외국어를 쓰는 것 같은데요. 아우터 대신 겉옷. 탑 대신 상의. 바텀 대신 하이. 슬리브리스 대신 민소매. 이렇게 우리말로도 충분히 멋지고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 문화가 널리 알려지기 전에는 김치 같은 경우에도 코리안 캐비지 샐러드라고 쓰여졌고 그리고 비빔밥도 코리안 믹스드 라이스라고 쓰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문화가 널리 알려진 지금 이 시점에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김치는 김치, 비빔밥은 비빔밥이라고 쓰지 않습니까? 이 한국이라는 브랜드가 이제 세계 시장에서 영향력이 생긴 지금에는 외국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우리말로 고급스러운 느낌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외국어가 상품이든 사람이든 그 주체를 높인다는 생각 이제는 바꿔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말 초대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